자, 내일 스타킹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졸탄의 이재용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우산이. 네. 예. 오늘 깔끔하죠? 약간 좀 은퇴하신 회장님 느낌. 아, 좀 있네요. 예, 은퇴를 많이 돈을 벌어서. 아, 2월 달에 스타킹이었기 예, 예. 때문에. 아, 올해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은퇴를 하려고. 네네, 부유하신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많이 살려주셨고.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졸탄의 성적이 네. 아직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현재 뭐 느낌 좋습니다. 네네네. 아, 뭐 3월 달에도 좀 스타킹을 노려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 저희 전문가가 요일마다 다르잖아요. 네. 이분이 특히 좀 많이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한상혁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제가 어제도 네. 한상혁 차장님 보고 네. 자투 타신 거 아니냐고 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어제도 했어요. 네, 어제 뭐 시가총액 아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랬나 네. 상위 3개 상위 3개 중에 두 개나 있었죠. 이름을 올리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차장님. 예,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갑자기 라고 정전에. 얘기하면, 라고 네. 얘기하면, 그렇게 진짜 운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반전이 네. 있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셨군요. 네, 지금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도 오늘도 좋은 종목 좀 부탁 네,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성적표를 공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경기룰을. 아, 네, 역시 뭐, 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집어가네요. 이게 룰을 네. 이제 좀 다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오늘 또 들어오신 분들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두 전문가 분들께서 두 종목씩 네. 좀 가져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예, 예. 자, 저희가 담을 포트에 담고요. 아, 룰레니어신 권지현 아나운서가 룰렛을 돌리게 됩니다. 그 네.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가져온 전문가 분이 투자 포인트, 목표가, 손절가까지 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종목씩 선택을 해서 네. 저희 포트에 올려서 내일 시초가로 대결을 펼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1등을 하면 스타킹, 네. 최하위로 하면 벌칙이죠. 벌칙을 받는 거죠. 네, 벌칙은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가발 네. 썼던 게 있어요. 저는 되게 참신했어요, 벌칙. 네, 네. 그 전문가, 그러니까 저만 벌칙했으면 좀 이상할 뻔했는데 전문가 분들도 같이 벌칙을 받으니까 아, 그 정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칙 받아야 돼요. 수익률 안 좋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받아야죠. 예, 예, 예. 점점 더 세지면서 약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매달 한 번씩 결정을 내리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더 자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네네. 전문가분하고 황희 씨가 코에 콧물을 이렇게 딱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벌칙도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네. 여러분은 그걸 잘 수렴하도록 네, 그렇게 많이 올리시면 제가 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성적표 공개해볼까요? 자, 성적. 세 개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아, 아, 역시 1위를 계속 유지하죠. 하창한 본부장님의 뉴로메카가 네. 수익률 23.09%로 계속해서 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네. 칩셋 미디어 21.99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 없죠. 20%가 넣는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한상혁 차장님. 한상혁 차장님. 역시 2위 기록하고 있고 3위는 DI동일 유창희 대표님의 네. 종목이었죠. 16.14%. 이 세 종목 앞으로 계속 좀 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그렇죠. 잠시 후에 앉아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죠. 네. 역시 졸탄이 두 개 종목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아, 역시나 잘 찍는다. 네. 네, 이거는 뭐 그냥 막 찍는 게 아니고 네. 종목을 잘 보고 네, 자,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야, 진짜 모르겠다. 제가 잘 보고 한다니까. 그냥 막 찍는 게 아니야. 네, 아유, 잘 들어보면 그냥 찍었다는데 잘 보고 하고 있다면서. 빨리 갑시다. 황희 씨,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하위 세 개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아, 유창희 대표님의 그 WCP가 -18.14%로 하위 1위예요. 아, 예.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스타킹도 되고 벌칙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동시에 다 차지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 오늘 황희 씨가 뭔가 해서 꼴찌를 해야 될 텐데. 저 이거 남이 안 되길 바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좋은 투자자의 덕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김미수 대표님의 와. 자화전자 아 어제 제가 어제 한 건데 어제 선택한 종목인데 와, 이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0.5. 그래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플러스 0.5. 야, 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둘 다 졸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졸탄이 역시 하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하위 3위 역시 졸탄입니다. 아, CS윈드. 다 졸탄이네요. 예. 아니, 이분 돗자리 다시 가져가시는 분이네. 예. 아니, 이거 잘 맞춘다고 했는데 여기 다 하위에도 이름이 있어요. 아니, 여기에 2월달 스타킹과 꼴찌가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한상혁 차장님, CS윈드 괜찮은 종목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가죽을 네.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든 이름을 남겨야죠. 아, 여기 남기시고 그래서? 네, 이름 한번 남겨봤습니다. 아, 이분 죽을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어쨌든 이 스타킹에 이름을, 이름을 남기겠다. 족적을 남기시겠다. 네, 얼굴과 아, 이름을 어쨌든 남기겠다. 상위 3개 종목에 있고 네. 또 하위 3개 종목에도 한상현 차장님이 이름이 속해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이분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룰렛 여신. 네, 안녕하세요. 룰렛 여신 권재윤입니다. 이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과연 종목을 매수해도 좋을까라는 의문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고심 끝에 네 가지 종목들을 선별해 왔는데요. 자, 오늘 임순재 대표님은 뉴 그리고 필옵틱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줬고요. 한상혁 차장님은 재룡전기 그리고 JI 테크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컨텐츠부터 반도체, 전기 또 OLED 관련주들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의 네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종목 선택하기 전에 이 한상혁 차장님, 칩셋 미디어가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아직까지는 잠잠한 임순재 대표님의 종목 전망까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우리 은근히 돌려가기를. 예, 어제부터 돌려가기 잘해요. 공격적인 공격수로 변해가는 모습을 좀 봤어요. 임순재 대표님을 살짝 더 돌렸습니다. 아니 근데 칩셋 미디어 지금 수익률이 거의 목표가 도달한 것 같은데 넘어선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목표가는 넘어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 예. 사실 반도체 설계 IP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 설계 IP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라고 하면 최근에 추세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면서 좀 더 추세가 좀 더 강한 추세를 좀 더 이어가길 아, 좀 그렇구나. 바라시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단기간에 좀 오름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매수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금 더 싼 가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이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CS 윈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CS 윈드 지금 0.5% 이거 계속 좀 들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좀 바꿔야 됩니까? 포트에 이제 아 CS 윈드 네. 사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그 핵심 원자재 법안과 관련해서 수혜를 굉장히 좀 크게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포트를 좀 구성을 해 본 종목인데요. 네네네. 소문난 전체에 먹을 것은 없더라고요. 아, 좀 이렇게 좀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뉴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풍력과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가는 조금 무겁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성에 밝은 회사기 때문에 갖고 저는, 갈까요, 그러면? 저는 들고 가시는 것도 들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 AS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상위 종목 하나와 하위 종목 하나를 또 한상일 차장님께서 보여주고 계셔서 네. 예, 또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좀 물어봤고 임준혜 대표님 참 적응을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1등하고 이게 하위에 있는 게 사실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에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적응을 네. 제일 잘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뭐 중간에 이상하게 껴있는 거죠. 아, 본인이 네. 껴있는 겁니까? 네. 아, 이상하게 껴있는 거죠. 잘 껴있는 거, 잘 껴 계시는 거 같은데요? 칩셋 미디어 이제 그날 제가 네. 이제 SD 테크놀로지를 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맞죠. 그것도 지금 20% 넘게 증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선택을 못했어요. 저희가 포트 안 남았어요. 영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뭐 그래서 뭐 저 뭐 분이 아니게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분이 아니게 조용하게. 그러네요. 아, 저 분이 아니게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긴 했는데 아, 저희가 좋은 종목을 저희가 선택을 못해요. 우리 못 봤어요. 예, 네, 저희가 네. 정신을 더 차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룰렛 여신 그 두 개의 포트가 저희 뭐 황현희 책과 아, 졸타쇼가 있는데 저것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우리 스타킹 시청자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되시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칸은 스타킹 MC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인데요. 자, 오늘 제가 룰렛을 돌려서 책과 공연이 나오면 황현희 씨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비겁한 돈 책과 졸탄의 꿀잼 공연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으로 공부하고 또 공연으로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스타킹 위원 응원의 메시지 작성해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2034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오늘 첫 번째 공손해지는데요. 황현이 최고래 말이 나오네요. 네, 제가 사실 살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황현이 씨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니까 좀 일부러 저거 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재룡전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재룡전기는 한상혁 차장님의 탑픽 종목인데요. 전선업체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업체로의 수혜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리서치 RM에서는 재룡전기를 대표 수혜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19,000원으로 얼마 전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룡전기는 지난해 하반기 미국향 매출이 급증하면서 작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또 미국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수년간 고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상혁 차장님 통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이 종목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 쉽냐? 네네. 만드는 제품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요. 뭡니까? 네, 바로 변압기. 이 변압기 매출 그렇군요. 비중이 100%인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변압기도 여러 종류가 있죠. 땅에 매립하는 변압기도 있고 지진에 특화되어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변압기, 뭐 전력 손실을 줄여주는 변압기, 뭐 이렇게 뭐 그 쓰임새라든지 기능에 따라 종류는 나눌 수는 있으나 크게는 변압기만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변압기 시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올리기도 하고 가정으로 보낼 때는 전압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전압을 올리는 변압기는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형 제작사들이 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네. 소비자로 가기 직전에 전압을 낮추는 단계의 변압기는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전봇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전봇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크기가 작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재룡전기와 같은 중소형사들이 제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는 변압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네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와 교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재룡전기의 미국향 수주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왜 굳이 한국의 중소형사인 변압기 회사인 이 재룡전기의 주문을 늘리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미국의 그 에너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네. 미국 중소변압기의 수입량의 80%는 멕시코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변압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전기강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 회사들은 이 전기강판을 중국으로부터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수입 안 하겠네요. 그렇죠. 멕시코 향을 좀 배제하는 그렇구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로부터 원료 수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평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수혜를 입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이 중국 대리기가 한창인 이 시기에 사실 중국에서 뭔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을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이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걸 맞습니다. 미리 예상을 좀 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적으로 재룡전기의 작년 실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항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거는 네네.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고 거거든요. 있는 상황이군요. 이 수혜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룡전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갈까요, 말까요? 좀 결정해 주시죠. 자, 하나, 둘, 셋. 갑니까? 가네요. 임준재 대표님이 혹시 여유로우세요. 네, 차분하게 받아들여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다라고 네. 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전압기의 주요 전압기는 뭐 20, 30년 넘게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체 수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신재생이 나오면서 이제 기존의 전압기와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전압기 변압기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미국발
관련된 뭐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뭐 신재생 관련 에너지가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변압기도 뭐 그만큼 시장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료 경기 같은 경우도 뭐 거래량 많지 않지만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뭐 차트 모양들을 보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뭐 일단 뭐 조정 받을 때 뭐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을 그동안 안 가져서 그렇지 이 변압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군요. 그렇죠. 예,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예. 나오는 거. 우리나라가 한 80년대, 90년대가 막 110에서 220볼트 막 바꿨잖아요. 그런 때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미국에서 그런 거랑 연관이 있나요? 분명히 연관이 있죠. 오, 연관이 그래요? 있고. 제가 그걸 봤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앞서 임순재 대표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네네네. 이 변압기 수요도 마찬가지로 아, 증가를 합니다. 그 변압기도 아. 거기에 맞게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고, 이 전기차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예. 그러면 또 마침 또 변압기도 또 필요합니다. 또 집에서 충전해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겸사겸사 했을 때 재용전기의 그런 변압기는, 여기저기서 다 쓰이다. 쓰이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투자하실 때 그 부분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종이가 나오고 나서 펜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죠. 펜이 늘어나고 샤프가 생기고 샤프에 샤프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맞아요. 계속 다른 장르들 계속해서 이게 발전되고. 투자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그 다른 것들도 깊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네요.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했지만 사실 JP모건이 발전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돈은 JP모건이 훨씬 많이 벌었었죠. 뭐 그런 거 뭐 그런 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신다면 투자에 아, 가고 있는 이 방향이나 이 방향성의 길이나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좀 조용히 좀 있어요. 네, 예, 예. 조용히 적으세요. 자, 목표가 손절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15,0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 패스할지 아니면 포트에 다음 주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하나, 둘, 셋, 패스! 예, 아직 뭐랄까요? 전 변압기보다는 난 태양열, 예, 태양열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 변압기, 뭐 예, 변압기가 예, 우리가 공부할 정도는 그렇지. 아직 좀 지식이 좀 짧은 것 같아요. 태양열은 많은데 아주. 예, 잘 모르는 거를 투자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룰레니어 씨? 네, 이렇게 두 분의 포트에 재룡전기는 편입되지 않았지만 칩스 엔비디아 대박 종목을 발굴한 한상혁 차장님입니다. 재룡전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봅니다. 자, 뭐랄까요? 칩스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6% 넘게 상승했는데요.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초격차 OLED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소식 속에 UTI, 또 필 옵틱스, 선익 시스템, 제이스택 등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OLED 테마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또 필 옵틱스는 2차전지 장비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임순재 대표님 통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OLED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이제 장비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레이저 관련된 활용을 해서 만드는 이제 장비의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OLED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필름, 뭐 OLED를 나눌 때 이제 필름을 커팅하는 그런 장비가 레이저 장비가 이제 되는데 이 레이저 장비를 공급한다든가,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전극을 이제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를 때는 이제 레이저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노칭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OLED에 관련돼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재용 뭐 회장 같은 경우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했는데요. 아마 4월 초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그래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OLED에 대한 투자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이제 10년 만에 OLED TV 시장에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합니다. 뭐 기존에 뭐 LG 디스플레이에서 뭐 만들긴 했었는데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뭐 삼성전자에서 TV를 만들면서 이런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OLED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 SDI의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그 장비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네. 삼성 SDI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생산 공장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삼성 SDI의 투자 확대에 따라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에 대한 기대 납품 기대감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가 이제 좋은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미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6%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미 좀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장비주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게 움직였습니다. 아. 뭐 그동안.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관련돼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관련 주들은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오늘은 뭐 삼성 그러니까 2차 전지보다는 아마 그러니까 OLED 관련돼서 OLED. 이제 네, OLED가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소형 OLED는 출시를 했었는데 대형 OLED는 출시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투자를 하게 되면 대형 OLED 관련된 분야로 장비의 납품이 지금보다 확실히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를 저희 기억 속에 약간 좀 지워놓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한참 저것도 OLED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었어요? 예, 많이 했었다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현 차장님은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OLED를 또 좋게 보시는군요. 네, 최근에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네. 자금의 흐름이 사실 뭐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반도체라든지 OLED 그리고 폴더블과 같은 IT 회사들 주가 역시도 밑에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충분히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을 주셨듯이 OLED 쪽에서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이 움직였을 때는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법이거든요. 그냥 안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다 계획이 있는 건데 네. 삼성이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움직일 때 그때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 번은 좀 온다라고 보시는 거죠? 오늘도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OLED에 대한 투자 사이클은 좀 더 길게 좀 갈 것 같아서 이거 중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모멘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의 그 또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아, 네. 그런 뉴스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뉴스라든지 중장기 네. 쪽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임승희 대표님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그 국회에서 지금 네. 이제 조특법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이 지금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첨단 시설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네, 네, 얘기가 네. 나왔는데 일단 지금 그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오늘 통과가 됐고요. 아마 통과됐네요. 네, 이번 달 중에 아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이제 세제 관련된 지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도 지금보다 좀 더 뭐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 방문한다라는 말씀은 삼성 네. 디스플레이 그 약간 좀 뭐 돌고 있는 소문이 네, 일단 뭐 오늘 어떻습니까? 뭐 보도에 나온 내용이라서 아, 보도에 네, 나온 내용입니까? 네, 기사 내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네. 방문하겠네요. 네, 뭐 확정된 건 여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뭐 기사에는 그렇게 뭐 네.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활발히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확실하게 좀 밀어줄 수 있을 것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네. 사람들이 몰려야 주식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에 나왔다면 한번 좀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다. 네,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목표 가격은 뭐 지금 최근 뭐 한 2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정도는 네네. 뭐 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은 22,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가 갭이 크네요. 네, 근데 그만큼 이렇게 상승 여력이 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영 씨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아우, 저는 매수. 네. 나는 매수. 왜? 아, 매수요? 난 매수예요. 아, 저는 OLED는 이제 한번 좀 지나간 흐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패스했습니다. 전에 투자했었으니까 이제는 또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뗐다? LG 쪽에 투자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게 삼성 쪽이라는 거야? 아, 삼성 쪽에 OLED를 TV 시장에, 그건 아직 좀 미지수에서. 아, 왜 투자하신 거예요? 왜? 저는 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3주 전에 꿈에 이재용 회장님이 나타났었어요. 이재용 본인이 나왔다는 얘기. 아 이재용님. 아 이재용, 네,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네, 부회장님. 네. 부회장님이세요? 네. 부회장 삼성 부회장. 회장님이죠. 회장님이에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딱 뭔가 이연이 있다. 이거 오릅니다. 네. 제 느낌에. 그렇군요.
아, 덕분 때문에 주식을 샀다는 건 예, 좀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재형, 이재용. 그렇잖아요, 이름도 뭐, 또. 재형이와 재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예. 자, 이재용. 느낌 좋습니다. 예. 아, 재룡. 재드래곤. 재드래곤. 재드래곤 종류도 있었는데. 예, 그럼. 제드로곤이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에 담습니다. 네, 포트에 담고 다음 종목도 알아보죠. 자, 루엔 씨. 네, 비록 황현희 씨는 OLED 관련주 패스를 외쳐주셨지만 두 분의 전문가는 OLED 관련주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룰렛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네, JI테크가 나왔습니다. JI테크는 한상혁 차장님의 탑픽 종목인데요. 지난 11월에 신규 상장한 업체입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전문 업체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 80억 원을 출자했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5% 규모라고 합니다.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상장할 당시에는 공모가를 하회했다가 이렇게 최근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4거래 연속 급등 중인데요. 앞으로 주가 상승 더욱더 가능할지 한상혁 차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JI테크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알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특수가스 쪽을 만드는데 현재는 SK하이닉스의 2차 협력사라고 등록되어 있고요. 반도체 박막 광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프리커서를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OLED 쪽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는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관련 매출이 한 90%가 넘 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소재 회사구나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 JI테크가 프리커서라는 소재를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리커서는 이 반도체가 미세화 공정을 가면 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초고순도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게 EUV용 프리커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EUV용 프리커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네네. 하지만 국내 포토레지스트 업체와 함께 JI테크가 국책 과제를 좀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납품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한테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EUV 쪽은 반도체 내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멀티플 좀 높게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봤을 때 한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반도체 쪽에 한번 좀 움직일 때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좀 며칠 동안 계속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뭐 단기간에 조금 오른 폭은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쪽으로 조금 최근에 분위기가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라고 하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의 대표님, 이 종목 갈까요, 안 갈까요? 자, 하나, 둘, 셋. 엑스! 처음으로 엑스를 드신 것 같은데. 들었어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네. 네, 일단 뭐 신규 그런 이제 회사다 보니까 그 좀 아직 뭐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다 보니까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투자하실 땐 메모리 업황에 좀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목표가 일단은 16,000원. 16,000원.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순절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 이거 삽니다. 화현 씨 사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한번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 반도체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가지고 제포트에 올려서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JI테크 제포트에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JI테크 그리고 이재영 씨는 피로틱스를 포트에 올려서 내일 시초가로 편입시켜서 스타킹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 드려야 될 텐데 오늘 한상혁 차장님 마지막 날이래요.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떠나세요? 좀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마지막으로 당분간 이제 조금 쉴 것 같은데요. 계룡산에 가서 조금 전기를 다시 좀 받는 거예요. 계룡산까지 갈 거예요? 아, 계룡전기 아쉬웠나봐요. 신기가 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치성을 좀 들어보도록 오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복귀를 할 거고요. 복귀하기 전까지 시청자분들, 우리
스타킹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정말 신내림 받은 듯한 그 종목 설정, 예, 그 종목 선정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이원의 스타킹인데요, 또 머리 너무 멋있잖아요, 저 패치. 자, 세 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네.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